충북제천 시내에 있는 군비행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돌려받겠다는 건데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인 건 아닌 모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핏 봐서는 아스팔트 도로처럼 보이는 이곳. 실은 제천도심 바로 옆에 있는 군 비행장입니다. 1km가량 직선으로 곧게 뻗은 활주로 옆으로는 주택가와 학교도 있습니다. 활주로를 둘러싼 완충지대에는 계절 따라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시민들을 위해 활주로의 일부를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산책 공간이나 주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비행장을 국방부로부터 완전히 넘겨받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5년 비행장 재정비 후 46년 동안 군사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할 정도로 비행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 근겁니다. 충주 제19군과 전투 비행단이 있죠. 원주에도 또 있죠. 30km, 34km 지점에 전투 비행단이 대규모의 군사훈련 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한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지난 8월 출범한 제천 비행장 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제천 시내 읍면동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초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비행장의 군사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땅을 제천시에 넘겨달라고 국방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 5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10만 명의 서명을 다 받는다고 해도 비행장을 돌려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적용하면 국방부는 대체시설을 기부할 경우에만 기존 군 공항시설을 용도 폐지해 민간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국방부는 제천비행장은 전시의 중요한 항공물류기지로서 폐쇄는 어려우며 대체부지 확보 시에는 이전할 수 있다고 국회에 밝혔는데 최근 시민단체 질의에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가 2010년 발표한 육군 헬기 예비 작전기지의 개선 방안에도 제천비행장은 필수 확보 기지로 분류돼 폐쇄나 용도 폐지가 불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제천비행장의 군사 용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장 찾기 운동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학교에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서 서명을 받아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초등학생들에게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든지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갖고 사람 동원해서 서명받고 이러면 국방부에서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 제천시가 읍면동 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는 등 사실상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시에서 주도해 만든 단체라고 의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는 이미 휴식공간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며 비행장을 지금 상태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행장이 이스부로 해서 산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행장이 시민들을 산책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는 비행장을 넘겨받으면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천시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제천 시민들을 위해 비행장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라면 먼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제천시에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비뉴스 김대우입니다.